아프거나 몸이 안 좋을 때도 운동을 빠진 적이 없어요. 식단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23년 동안 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서 유일무이한 레전드 바디빌더이자 앞으로 아시아에도 100년간 나오기 힘들만한 바디빌더라고 생각합니다. 숨소리를 얘기한다면은 저런 벌크가 나올 수 없는 벌크고 지금은 아무리 뭐 좋은 걸 먹고 해도 저런 벌크가 나올 수가 없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넘버원 보디빌더라 캐도 반이 아닌 이승철 선수. 이승철 선수만큼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나 또 후배 보디빌더들에게 사랑받는 보디빌더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승철 선수를 능가할 만한 우리나라 보디빌더가 나올까?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보디빌더가 이승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광경입니다. 타이밍링과 필기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 운동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이제 좀 무료로 이제 다니는 데가 있었어요. 이렇게 구청 같은데 구청 같은데 공짜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헬스장이 있어서 그런 데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운동하다가 이제 놀러 다니면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다가 이제 20살 때 집이 이제 이사를 하면서 집 근처 헬스장을 갔는데 거기에 관장님이 선수였어요. 박만석 관장님이라고 실업팀 선수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젊은 날을 뭐 놀러 다닌 적이 없어요. 저 진짜 운동을 쉰 적이 없거든요. 매일 잘해야지. 매일 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제자리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내가 맨날 하면은 계속 좋아질 줄 알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둘이 서이 서이 다스 다섯 매번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만족할 만큼 매번 그 성과가 와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디빌딩은 정말 힘든 운동이에요. 이게 계속 한계를 넘어서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음은 대한민국의 이승철 선수입니다. 이승철 선수는 2020년에 열렸던 몬스터짐 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이승철 선수의 예상 체중은 무려 116kg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볼륨감, 다이어트의 강도, 이 3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이승철 선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할 것 같습니다. 코치가 이승철 선수에게 먼저 러브콜을 보냈고 우선 3개월 동안 함께 하기로 했답니다. 꿈을 이룬 거잖아요. 보디빌더의 꿈이 올림픽에 출전입니다. 둘, 셋, 넷,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저는 진짜 그 젊은 날을 뭐 놀러 다닌 적이 없어요. 저 진짜 운동을 쉰 적이 없거든요. 아프거나 몸이 안 좋을 때도 운동을 빠진 적이 없어요. 식단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어딜 가나 저는 3시간마다 식사를 했고 23년 동안 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누구나 물어보면은 저는 최종 목표는 이제 탑10 진짜 열심히 하고 해서 다 해서 준비를 해서
제 무대만 잘 만족할 만큼 성과를 내고 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요즘 매체나 뭐 이런 데서 뭐 탑10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또 자극을 받고 또 힘이 돼서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컨디션을 만들고 밴딩 로딩을 잘 해서 탑10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회원님들 중에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 없어요. 몸은 가장 또 좋으신. 아, 네, 그쵸. 아. 본 운동을 다 레그프레스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레그프레스가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있어요. 스쿼트는 그러면은 좀 배제하고 보통 레그프레스를 본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약간 이제 무상 감지 차원에서 스쿼트보다는 레그프레스.
해외로 조금 이제 전지훈련도 많이 가시고 하시면 네. 그 좀 헬스장별로 좀 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예. 계속해서 똑같은 좀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조금씩 달라도 다 운동하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몇 번 해보면 다 익숙해지거든요. 해외에서 훈련하는 거나 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선수들의 뭔가 퀄리티라든지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선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 근데 뭐 미국에 비하면 너무 너무 떨어졌다고. 미국 선수분들보다 좀 더 많이 분발해야 되는. 그렇죠. 네. 클래식 피지크에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쵸. 근데 쉽잖아요. 네. 클래식 피지크가 압력이 얼마 안 돼도 되고, 몸 만들기 근육량이 별로 없으니까, 도전하기 쉽잖아요. 네. 보디빌딩은 경력이 오래되고,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거니까, 힘들고. 오픈 빌더를 지망으로 하는 그런 선수분들한테 좀 해주실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 뭐 누구나 다 얘기하듯이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 그래야 이게 한 번에 좋아진 건 없으니까 조금씩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오픈 보디빌더가 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